6강 1번 경제생활에 있어서 창의성의 중요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just as 마치처럼 그래서 해주시면 되고 뒤에 주어 동사 오겠죠? We shouldn't let 우리가 해선 안 되는 것처럼 let이 타협 동사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는 동사 원형 써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을 하게 해주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We can't depend on others. 다른 사람한테 의존할 수 없습니다. To be creative for us. 우리를 위해서 창의적이 되도록 의존할 수 없습니다. 1번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생각을 대신해줄 수 없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창의력도 우리가 발휘를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창의력을 다른 사람 의존하지 말아라.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모든 사람이 창의적이 돼야지 어떤 사람, 창의적으로 정해진 일정한 사람들만 창의적이 되고 나는 그 사람들 그냥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 따라가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창의적이 돼야 된다. 너도.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2번 문단 보시면 Everyone is capable. 모든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창의력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리고 It is everyone's responsibility to contribute to 에서 자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게 가주어, 이게 진주어 이렇게 되겠네. 모든 사람의 책임이야. 기여하는 것, through participation and support 참여를 통해 그리고 지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여하는 것이 다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발휘를 해야 돼요. 이걸 얘기한 거야. 오늘날 모든 sales person, 판매하는 사람이든, computer programmer, 프로그래밍 하는 분이든, small business owner, 작은 사업 운영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must use, 사용해야 됩니다. Their natural creativity, 자연스러운 창의성, 타고난 창의성을 사용해야 됩니다. To thrive. thrive는 중요한 단어 표시해주시고 관성하다라는 뜻이죠? 관성하다. 옛날에 배웠던 것 중에 똑같은 거는 prosper.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P-R-O-S-P-E-R prosper. 번영하다. 모든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든 간에 모든 사람이 능력이 있고 창의성을 발휘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걸 가지고 번영,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창의성을 발휘해야 된다. 4번 문단은 발표를 하나 하시고 중요한 문단 주어 동사부터 처리해 보면 여기까지 adapting to our changing economy 여기가 주어가 되겠지? 우리의 변화하는 경제에 적응하는 것은 이렇게 동명사 주어 역할을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를 단수치기 빼야겠죠? 필요로 한다, 요구한다 이렇게 We invent 우리가 발명하는 것 New ways of doing our most basic tasks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하는 중요한 건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는 걸 필요로 한다 All within our budget 대신 예산이라든지 time travel, 일정이라든지 시간, 그 다음에 desired level of quality. 품질이 어느 정도 원하는 수준 내에서, 이내에서 다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변화하는 경제에 적응을 하려면 새로운 방법을 막 만들어내야 돼. 일은 똑같이 하는 거지만 그걸 새롭게 해야 돼. 새롭게 하려면 창의성이 필요한 거죠. 지금 주어가 사물처럼 돼 있잖아. 변화하는 경제에 적응하는 것은 필요로 한다. 이럴 수도 있지만, 한글을 자연스럽게. 이따 밑에 프린트에 한글 해석을 보면, 적응하려면 이거 해야 한다. 이렇게 써있는데, 영어식 표현은 그냥 한글을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필요로 한다. 이거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하려면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던 그런 문장이고 그 다음 문장은 5번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나 치시면 If you left it to others 에서는 첫 번째 if 쪽에 과거형을 봤어 그럼 느낌이 온다고 했지
요게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죠. 가정법 left라고 과거형으로 써있지만 우리 한글 해석할 땐 현재로 하실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남은 적다면이라고 하지 말고 남은 진다면이라고 할 거죠. 남긴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 더 it to be. 아, 여기는 아까는 가 주어 진 주어, 이번에는 가 목적어 진 목적어. 은는 이가를 가주어에다 붙이지 않고 진주어에다 붙이는 것처럼 가 목적어는 을을 가 목적어에다 붙이지 않고 진 목적어에다 붙이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창의적이 되는 것을 남긴다면 not much would get done. get에다가 동안을 써서 get이나 be나 똑같은 거잖아. 되다라는 뜻이 돼야지. 많은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제가 해석할 때 주어가 부정이니까 우리 동사 쪽을 부정했어요. 많은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면 잘 안 돼. 그리고 you will be left out. 너는 바깥에 남겨질 거야니까 소외될 거야. 여기도 모두 가정법. of the new economy. 새로운 경제에서 소외될 것입니다. 4번과 5번을 보면 중요한 게 변화하는 경제, 경제 상황이 변화하는 게 중요하죠.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의존하면 안 되고 너가 직접 창의성을 발휘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다음 6번을 보시면 according to our recent study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about the global creativity gap 전세계적 창의성 차이 있게에 대한 연구에서 어떤 사람은 되게 창의성을 많이 발휘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해 이런 거를 창의성 격차라고 하는 거죠. 빈부 격차 이런 것처럼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차이 창의성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차이 이런 연구에서 8 out of 10 people 중에 8명의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를 Unlocking creativity is critical to economic growth 이렇게네. Unlock이라는 단어를 좀 중요하게 표시를 해볼게요. Unlock Lock은 가두는 거고 Unlock은 해방시키는 거니까 지금 창의성이니까 발휘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창의성 발휘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two third 이렇게 있을 때 앞에가 분자 뒤에가 분모겠죠. 3분의 2의 응답자들은 느끼는데 차일성이 사회에 가치가 있다고 느껴. 그러니까 10명 중 8명 3분의 2는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차일성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only one in four people 4명 중에 1명만 믿는데 they are living up to their creative potential 그들의 창의적인 잠재력에 live up to를 쓰면 부응하다, 부합하다 그때 창의적 잠재력에 부합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거는 6번, 7번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의성이 필요한 거예요? 창의성 좋아요? 라고 하면 동의를 하죠. 맞다고 생각하지. 근데 정작 자기 자신 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나요? 라고 하면 그거는 숫자가 4분의 1 밖에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창의성이 중요한데 너는 안 하고 있어.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이 창의성을 발휘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전체 내용이 경제생활에 있어서 창의력의 중요성 맞는데 조금 더 이제 보충 설명을 해보자면 다른 사람한테 창의력이 발휘되는 거를 의존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 그 안에는 너도 포함이 돼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창의성을 맡기지 말고 너가 발휘해야지만 변화하는 경제 속에서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넘어가요. 네,